김성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김성수 TV에서 어 기드, 그동안 많은 영상을 보셨던 그 시간하고 조금 절이 다르게 준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니, 초대하신 분이 저 얘기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laughs> 자, 일단 김갑수 문화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만나면은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케이팝 얘기하고, 케이팝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윤석열과 장성철이 뭡니까, 선배님. 왜저 제목을 <laughs> 던져주신 거예요. <laughs> 근데 이 늑수구레 하는 아저씨 둘이서 우울한 얘기하는 건 누가 볼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laughs> 네. 좀 간곡하게 내 네, 생각을 얘기하고 싶다 싶은데 네. 어, 그냥 오늘 좀, 좀 풀어봅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금 뭐 보통 문화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그래도 희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희망을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티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그들의 경쟁력이 이미 확인되었고 그런데 정치 얘기로 들어오면 우중충해지는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라는 예. 당혹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게 뭔 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건 뭐 비상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몰상식의 사회가 돼버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온갖 일들이 내용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몰상식의 세상이 펼쳐져서 하, 이게 뭘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 윤석열 씨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뭐왜 이러지? 뭐 하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맞상대 이재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재명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두 가지를 집약해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저라는 한 사람의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좀 이게 토론에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좀 간절함이 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발동을 걸어보자고요. 음. 제목을 굳이 윤석열과 장성철 그리고 음. 이재명과 변희재라고 단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네, 예, 예. 예. 각 외연을 말하는 건데. 예. 일단 서론격으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 인생에 이미 두차례쿠데타를 겪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세 번째 쿠데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정희쿠데타 시절에 이 군이 전두환 쿠데타 시절에 군이 이 권력 공백기를 이용해서 이제 군, 저 군을 동원해서 구국을 하겠다고 뛰쳐나왔거든요. 네. 근데 보편적인 쿠데타는 그 이제 반원법이죠. 그렇죠. 국가를 전복시키고 예. 뭐 이런 건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특이하게도 어, 합법의 틀로 이루어지는 쿠데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합법의 틀로 포장된 쿠데타나. 예. 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선거를 거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쿠데타의 주력 세력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법 기술자들입니다. 고위 공직자이면서법 예, 기술자. 자꾸 검찰만 독립해서 생각하는데요. 검사들, 판사들, 판사들. 변호사들은 한 덩어리입니다. 네. 대학교 법대 시절부터 형, 동생 이, 뭐 이런 관계고 연수원에서 이미 한 덩어리가 되어 있고 집안이 얽혀 있고 그 이후에 앉은 자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법주세력에 의한 그 쿠데타 과정인데 이 시작은 문재인 정권 3년 차 윤석열 네. 씨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 시작이 됐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완결점은 어떻게 되느냐. 에, 육공화국을 폐지하고 네. 그 그러니까 5년 단임 1987년에 이루어진 육공화국을 철폐를 하고 아마도 또다시 어떤 종류의 합법적 과정을 거쳐서 7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7공화국은 독재 공화국이네 무엇이 됐건 간에 예. 예. 뭐 그게 독재가 됐건 뭐뭐 시장 지세력이 됐건 어쨌든 긁어모을 자원 그거는 국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광범위한 자원을 배경으로 해서 어 새로운 공화정을 획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윤석열 개인이 굉장히 상식이 없고 무례하고 난폭하고 포악하고 이건 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권한 세력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러지는 않는다. 뭔가 계획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어, 헌정질서를 다시 한번 재구축하려는 과정이 이런 일에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반혁명이네요 네.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근거를 하나하나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이재명은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건데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게그 이재명이 이 자꾸나 버, 검찰 불려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개인 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시장 시절에 지사 시절에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을 하는 거니까 당과 구분해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네. 김성수 씨도 연배가 있으니까 과거 민주화 운동기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권력에 의한 부당한 탄압에 대응하는 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니까 러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화 운동 과정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80, 70,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대개는 이제 이 비합법 투쟁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의냐 불이냐라는 관점이 훨씬 더 컸거든요. 네.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정의냐 불이냐 하는 관점이 커서 학생 운동이건 노동 운동이건 비합법 투쟁이 훨씬 강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모든 사람이 이제 법법법법 법, 법, 법 이러게 된 거예요 예. 그래 갖고 표창장으로 어~ 표창장이 이상하다 해서 몇 년씩 이 형을 때려도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하고 꼼짝없이 아무리 상식에 반하고 아무리 세상이 차고 안 맞아도 예. 그냥 법 법의 심판을 받으면 옳다 하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심지어 정의당이 오늘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검사가 죄를 조작하는 시대가 아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합시다. 네. 정의당도 속셈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합법 투쟁을 하는 과정이긴 하나 이것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고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 정권 대 정권의 이제 집권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개인의 비위로 몰고 가?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이 대선에서도 참패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야당 당대표가 됐지만 도저히 앞으로 다음 선거에 대선 출마를 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자. 근데 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예를 음. 들어볼게 요 지금 고자리 그에 고대로 송영길 씨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예. 그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1,700만 표를 모을 만한 신망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음.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정말 다를 거야. 그럼요. 야당과 영수회담을 하고 야당을 대접하고 협치를 하고 막 이럴 거야. 맞아요. 왜냐? 그러면 이 다음 정권에 대한 위협 인자만 사라지면 야당은 그냥 그대로 그 함께 가는 세력으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 공생 관계로 그냥 놔두는 게 좋죠. 바로 그렇게. 힘없는 놈들은 공생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럼 이재명만 없어진다 하면 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정치 자원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재명 정도의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고 힘들어요. 맞아요. 그 지나간 이지도자들 보물이 다알아요이그저 노무현도 대통령되기까지 그 전에 십몇 년 동안 달궈진 세월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 대통령 그 이후고 그러니까. 하... 이재명 대표의 현재 의 활동을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차원에 대해서는 정말 저항해야 된다. 예. 네. 여기까지만 일단 끊읍시다. 예. 그리고 아까 쿠데타라고 자, 잠깐 언명한 거기에서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싫어할지도 모르는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이건 곁가지 얘기예요. 예. 내가 그 최승호 씨라고 MBC 사장하고 지금은 이제 다큐멘터리 아주 좋은 작품 많이 만든.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아시죠. 지난 일요일 날 만났어요. 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탐사 다큐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음. 박정희가 쿠데타를 딱 했을 때 그때 그 윤보순 대통령이 굉장히 이상한 처신을 했다. 음. 맞아요. 아시죠? 그럼요. 긴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전두환이 쿠데타 했을 때 최규하 최규하가. 대통령 네.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 이후에 자기 세력 집권해서 쿠데타적 상황으로 몰아갔잖아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 지금도 바보여서 그랬나 왜 바보가 여야만 설명이 되지그 나머지 합리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에요.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개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 여러 가지 비위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얼마든지 아낼수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었던 거, 것인가? 이재명 죽이려고 그 많은 일이 벌어졌는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변두리 얘긴데 분명한 사실은 정리할 수 있는 건 쿠데타적 상황이 현재 진행돼서 어, 6공을 문을 닫고. 그다음에 (7공화국을) 건설하는 어마어마한 사회 움직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뭐~ 총선 총선하는데 내년 총선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아하. 등등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내년 총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네, 그~ 예, 가설인데요 예. 자 그러면 얘기를 그 서론격으로 다 풀어 놓으셨는데. 지금 서론이에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그 짚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윤석열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음. 그 집권 전략을 그냥 제가 이해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해 볼게요. 첫째는 모든 그 전임 대통령들은 사회 갈등을 이렇게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노력을 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죠. 네. 갈등 오히려 부추기고 있죠. 사회 갈등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은 정권 지지 세력들도 강력하게 결집하고 반대 세력도 극렬하게 대응하겠죠. 이 사회 갈등이 극렬해지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숨 죽입니다. 숨 죽이게 되 있는 거예요. 이제 막장 혁명적 기운까지 가면 다시 드러나 이제 일어나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갈등 요소를 최대한 부추겨야 이제 구국의 명분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내가 네, 네. 어떤 결단을 내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예상되는 경제난이 이건 뭐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으로 수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되는 모든 것이 있어서 이게 이제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겠죠. 첫 번째는 사회 갈등의 최대치를 부추긴다. 그 시금석이 되는 게첫 번째 사례가 이태원 사태예요. 음. 그 나는 그1 2구 사태 이, 이 용어 싫어하거든요. 네. 문제 그 포인트를 자꾸 잊어먹게 만드니까 음. 그냥 이태원 사고라고 사태라고 그럴게요. 그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인파가 많이 면 경찰들이 호루라기 불면서 사람들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는데 절대 안 해서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예. 이런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예. 그러나 경찰을 전혀 투입하지 않아서 대규모 인파가 난리가 나서 죽었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마약하고 연결시켜야 돼. 음. 대규모 인파들이 아수라장이 벌어지면서 마약사범이 많이 잡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이 사회가 너무나 흐트러져 있다. 아. 그 표본으로 이그그 그, 그, 그때 행사가 뭐야? 할로윈 할로윈 할에 할로윈. 이태원 모습을 본보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서는 구청장이 나서서 음. 그 s b s 는걸 찍고 있었고 아수라장을 연출해서. 네. 이때 영웅 존재들이 나타나서 이걸 평정해 나가는 거야. 그게, 그게 검사들이야. 한동훈이요. 아, 검사들이 네. 이 흐트러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영웅적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자충수를 둔 건데 네. 이런 시도는 계속 계속 벌어질 거여서 어,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회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벌어져서 청와대 저~ 저~ 야 광화문에서 남대문에서 시청에서 연일 연야 시위에 뭐에 뭐에 난리가 나니까 정치색이 짙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아 어떡하냐 이거 큰일났다 어, 이런 고민하는 이~ 아수라장 판으로 가고 있다. 어,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이게 짧게 말해야 되겠는데 미국이에요. 예. 미국만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일본을 그 손잡, 일본하고 손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 역대 그 미국의 세계 전략 가운데서 이제 중동은 거의 이제 그뭐 전략 요충지라고 할수 없고 뭐 석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중국 견제가 핵심이란걸 아실 테고 네. 그다음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북아 쪽은 일본을 전면에, 일본 군사력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한국이 그 하위단위로 들어가서 한밀 미북중러이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계획인 그렇죠. 걸 아실 네. 테고 그 과정 동안에 박근혜 정부원뭐 이명박 정부원 노무현 정부원 필사적으로 그 틀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던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 그 대립구도에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필연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해야 된다면 전쟁을 해야 된다면 대만에서 절대 안 돼요. 대만은 협박용이지. 반도체 사슬 다 깨져버리면 대만 먹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리고 각자의 영토에서는 절대로 전쟁 안 해요. 중국도 미국도 한반도지. 거기다가 일본은 정말로 재기를 해야만 될 나라거든요 네, 그동안 30년 동안 이제 죠 추락을 했으니까 한반도 전쟁만큼 좋은 호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산업 분야가 지금 한국과 일본이 경쟁적 관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이 붕괴되면 그 자리는 다 일본이 먹는 거라고. 네, 지금도 이미 그게 보이고 있죠. 예. 네. 이미 국방성이 시뮬레이션 한게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어, 국지전이 수일간 벌어지면 300만 명 정도가 이재래중국기로 단기간에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예. 방사정권화 등등. 어 300만이 죽는다 하면 그냥 이 나라는 무슨 오랜 세월 거쳐 복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예, 끝장나는 거예요. 에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어, 모든 정부가 어,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작년 7월이죠 윤석열 정부가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뭐 무슨 뭐에 동참한다고 하는 예. 게 있죠. 그게 바로 그 방위 전략 한미일 북중로의 대륙 세력, 해양 세력의 대륙 갈등에서 우리는 미국 편에 씁니다. 이거예요. 선언을 해버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 편에 쓴 미국의 단단한 뒷받침을 정권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미국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미국 말의 핵심은 일본하고. 타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역사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 놓고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는 미국의 요청을 간곡하게 들어주면 확실하게 들어주면 적어도 미국의 백업을 받는다. 백업을 받는다. 지금도 미국 만물설을 주장하느냐라고 반론을 할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우리 정책 개입을 하느냐.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근혜가 왜 탄핵을 당했을까요? 박근혜가 왜 탄핵을 당했냐고. 그 당시 촛불 항쟁 이거 강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여당 분열 이거 강조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박근혜 살리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미국으로 초대해서 크게 환대하고 사진 찍어주면 여러 가지로 가능했어요. 그런데 박근혜는 계엄령도 못때렸다니까 자기가 정권에서 밀려갔는데 계엄령도 못 때렸다고. 때릴 준비는 했지만 마지막에 못 했대. 때리지 못했죠. 그게 뭐냐. 원죄가 있는 거예요 중국 전승절에 참가해서 아. 시진핑 푸틴 박근혜가 나란히 서갖고 군사열까지 했다니까 네. 이거는 사회주의 승리를 축복하는 자리인데 미국으로선 정말로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지 뭐 음. 최순실이가 그러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고 나서 할수 없이 사두도 받아들여 그다음에 1 0억 무슨 돈 만들어서 위안부 문제 합의했다고 꼼짝 못해 원래 박근혜 씨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반일적인 사람이에요. 네. 집권 초기에 아베한테 대놓고 모욕준 장미 영상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왜 꼼짝 못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러고 온갖 협박을 받아서 미국이 완전히 등 돌려서 탄핵이 실현되는 과정까지 미국은 뒤에서 뭐 뒷받침이라곤 못해도 정권 보호를 안 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이 국내적 상황이 아수라장에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확실한 담보만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정부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한다면 조건 보호는 된다. 이게 난 윤석열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니 윤석열의 깨달음이다. 네. 한일 밀착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이재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김성수 씨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봐왔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가져도 그게 어떤 일로 진행이 되거나 토지해도 해도 안 되는 과정은 뭐냐면 리더십이에요. 맞아요. 어떤 리더, 그 다음에 어떤 이념, 그리고 뭐다 어떤 집단 음. 이 방향성을 가진 집단 이런 기본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와 조직과 예.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죠. 아무리 민중의 함성이 컸어도 적어도 정치세력으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존재가 없이 민주화 시련은 어려웠던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가령 야당에 정확히는 그 민주당에 이재명을 쏙 뽑아버려 보자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죠 4분 5열 하는 거예요. 네. 일단 호남 세력과 네. 그다음에 운동권 세력 대 그냥 폭발이 일어나고 그뭐 그냥 내년 총선 때한 100여석 얻는 걸로 그냥 의, 의원 계속 해먹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당이 되지 누굴 내세워도 다음 대선에 희망을 갖기에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걸 너무나 잘 알죠. 네. 자, 여기서 장성철이 나와야 됩니다. 네. 아, 커피 한시 아, 커피 한잔 하시면서 구름동 님 너무 감사하고요. 소화 어 원미경 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어 정말 고맙습니다. 아, 우리 그 시청자가 있긴 있어요? 예. 한 5명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950명 동접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9,500명으로 언젠가 되는 걸 봐야 되는데. 다음 실는 얘기. 장선철 일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어, 방송은 이제 그 7월까지 7월이면 방송은 끝나요. 일단 쿠데다적, 쿠데타적 세력들이 이제 장악해야 될 제일 큰게군 의회 언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군은 군벌이라고 할수 있는 독, 독자적 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승진으로 얼마인지 통제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국의 입김이 커유엔연합사 그렇죠. 문제가 안돼 의회는 지금 장악하려고 윤석열이 자기 친구들을 국회의원 시키고 싶어서 저저 저, 공천사 온것 때문에 저 난리 치는 거겠어요? 아니지. 자기 신복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인데, 어, 신문사들은 이미 이제 장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뭐, 건사들 신문, 중심으로. 해서. 신문사는 다 사주가 있거든. 그렇죠. 사주들은 오로지 이권이에요. 예. 이권으로 얼마든지 컨트롤 되거든. 주거나 뺏거나로 얼마나. 안 되는 그런 언론은 없어요. 네. 지금. 그런데 네. 사주가 없는 방송사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KBS, KBS MBC, MBC YTN 이 에요. 이쪽은 현재 이 방통위원장이 7월 임기까지 죽어라고 버티니까, 어, 이 경영체제를 어떻게 못 건드리고 있는데, 자, 7월 임기 끝나고 이제 자기 신복 방통위원장 심은 다음에 경영진 다 바꿉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는 논객들이나 진행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경, 이봉규 조갑제 뭐 이런 사람들이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로 이제 전면에 쫙 깔리는 거죠. 그래서 정규자가 꼬리를 내는 거군요. 요즘에. 네, 7월 그 이후에는 뭐생 난리가 벌어지겠죠. 싹 네. 바뀌겠죠. 자, 그 전까지인데, 어, 언론 장악인데 지금 우리가 유력하게 방송하는 사람 중에 저는 보수 패널입니다 하는 장성철 씨를 주목을 해서 보자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예. 상식적이고 온당한 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어 그리고 진보 패널들하고 상당히 잘 지내고 그래요. 맞는 예.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주목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언제부턴가 주목해서 들었어요. 저도 주목해서 듣고 그 본질이 그 사람은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단한 가지만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이재명, 이재명 얘기만 나오면 이재명은 개인 비리 혐의지 않느냐? 예 맞아요. 대표직 내놔야 한다. 홀로 싸우는 게 정당하다. 이재명 많은 도려내고 싶어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논의는 다 어, 진보 내지는 어, 신임을 얻기 위한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연이 저 극단적인 보수, 그 보수가 아닌데 하여튼 극단적인 사람들부터 아주 합리적 보수까지를 통화를 하는 게 장성철의 라인이에요. 예. 왜 이재명만 죽이면 어떤 깽판을 쳐도 총선에서 차기 대선에서 이긴다는 게 확신이 있거든. 예.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예요. 내가 이재명을 찬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대단한 네.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뭐냐? 그런 그 상징 자산이 없는 당, 차기 대선에 유력 주자가 없는 당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을 딱 빼놓으면 아무도 없어요. 예. 취미가 나와서 1700만 표얻습니까 누가 나와도? 이낙연이 돼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저쪽 그~ 지금의 시국을 걱정하는 사람도 뭐 어쩌고 하는 어떤 사람도 지금의 이 보수 지형도를 계속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재명만 제거하면 된다 이 맞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자세가지 네. 아수라장 구국이 필요한 난리 통일을 벌인다. 일본하고 군사 협력 관계를 해서 미국의 신임을 얻는다. 이재명은 제거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제거한다. 그세 가지가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보관이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 여기에는 민생이고 나발이고 뭐 어떤 그 국가에 대한 고민이고 이런 건 전혀 없, 없고 이세 가지가 윤석열의 정책의 실체다. 아니 근데 지금 민생이고 나발이고 없다를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예. 민주당도 이제 구성원들이 많이 다양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운동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예. 국힘당을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그냥 정치권으로 봐요. 아니 근데 업자들의 연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 국힘당 현역 의원의 이력이 교수였다, 언론인이었다, 검사였다 뭐 이러니까 자꾸 그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그 집안을 봐야 되고 그렇죠. 그 인적 관계를 봐야 되는데 네. 업자들의 관계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업자이기 때문에 힘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업자들은 엄청난 돈을 갖고 움직이는. 조직도 있어요. 업자들 자, 대표적인 사례를 봅시다. 대장동이 너무나 좋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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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샘플이에요. 아, 예, 예. 네. 대장동 일당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대장동 일당이 핵심이 누굴까? 자꾸 그 김만배 뭐 나무굴 생각해. 근데그 사람들은 실무자들이에요. <laughs> 맞아요. 심지어 김만배를 처음에 썼던 요약본에는 녹주록에 로비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 저 진짜 실제 업자 핵심은 박영수와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자, 이세 그리고 세대, 그 뒤에는 SK가 있는 거고. 아니 그 사람들은 이제 전주로 동원이 예. 되는 건데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먹는 과정을 보세요. 예컨대 법률 집단으로만 좁혀서 봅시다. 세 차례에 걸쳐 먹거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초기 사업 자금을 조성하는데 뒤에서 인적 관계로 어 부산저축은행 도와줍니다. 대표적으로 네.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만드는데 윤석열 씨가 힘을 쓰죠. 네. 어그 뒤에는 물론 이제 박영수 박가 있고, 있고. 뭐 그것만 도와는지는알수 없지만 온갖 방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할수 있는 기초에 뒷배경이 돼서 돈을 나중에 받죠. 네. 그러니까 곽상도 50억이 그 대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진행돼요. 이건 개발 사업을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사례를 든 거예요. 대장동 네. 사업이 진행되면 고문 자문 음. 뭐뭐 온갖 이름을 달아서 이제 돈을 뜯어먹어요. 심지어 일호직원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옛날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가족을 집어넣습니다 <laughs> 맞아요. 곽상도 씨 집안 좋은 집안이거든요. 네. 그 누나는 내 개인적 친분이 있으니까 안 밝히는데 겠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서울대 교수예요. 유명한 우와. 사람이에요. 네. 집안 좋은데 그 아들을. 그 이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건설 개발사에 집어넣은 거 수치 아니에요. SPC에다가. 응. 제가 보기, SPC가 아니라 저기 화천대회에 들어가. 그러니까 네, 화천대회. 그런데 이건 제 추정이지만 오시거수금마로 보낸 거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는 박영수 씨 딸이라든지 지금 밝혀진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다른 지금 뭐 회계사 자격증 있다 그러잖아요. 에.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첫 번째는 초기 사업 기초 설계 하는데 받아서 뒷도 받아먹고 사업이 진행될 때는 고문 자문.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요즘은 가족까지 집어넣어서 뭐 아버지 집도 사주게 하고 뭐 해서 돈 빼먹고 그러니까 뭐자 그다음에 사업을 해결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사업을 크게 무리하게 벌였어 그러면 네. 또 동티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고소 고발 뭐 이제 한 차례 난리를 겪어야만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이때는 또 변호인으로 먹어. 그렇죠. 변호사비 엄청 세게 해갖고 네. 그까세 그러니까 번에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사 검사 고위직 하다가 퇴직해서 변호사 되면 (1년에서) (3년) 사이에 통상 (100에서) (300억을) 먹어야 정상이라고 언론 보도에 늘 나오죠 그동안 그렇게 먹어왔는데 그거 먹고는 안 되겠다 아이고. 나라 전체를 먹어야겠다는 게 지금 검사 쿠데타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그 업자들의 정당인 국힘당은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세고 널린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전에 음. 봐왔거든 예. 뭘 봐왔느냐 박정희가 공화당 창당할 때 전두환이 민정당 창당하고 야당 민한당 만들어줬잖아 네. 유치송이한테 네. 그럴 때 붙으면 얼마나 해먹을 게 많은지를 봤고 그렇죠. 이게 하나 본 거고 또 하나는 조국을 본 거야 아. 합법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무리한 일도 법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니까 되돌아를 조국 때본 거야 그 사례가 입증이 된 거죠? 어, 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더라도 되는구나를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가령 헌법도 개정하고 어뭐 공화정 자체를 출공학으로 바꾸는데 그 형태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어쨌든 그 그런 계획이 추진 중인 것 같다. 이게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아니 1년이 아니한몇년 동안 들여다본 경험적 결론이에요. 네. 장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온 것은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표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신 거군요. 꼭 장성철씨만은 아닌데 왜냐하면 장성철씨만은 아니죠. 대표 사례로 든 건데 네. 뭐냐면 지금의 민주당이 못마땅하거나 진보가 싫거나 또는 지금의 이, 이 지형도가 좋은 사람들에게 목표와 전략은 단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윤정부를 아무리 물어 뜯든 아무리 사회적 정의를 외치던 아무리 뭐 이준석과 김기현 세력이 싸우던 그거 다 괜찮아. 왜 어느날 갑자기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하면 또와 하는 게 대중이니까 박쳐주니까 그건 아무 뭐 지금의 국힘당 경선 과정에 갈등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 단 하나. 이재명만 죽이면 이거는 계속된다. 우린 계속 먹는다. 이 확신 때문에 윤석열도 씹고 정의로운 소리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곽상도 50억은 잘못됐어요 소리도 하는 거예요. 네.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겁니다. 자 그럼 반대쪽에서 지표로 삼는게 변희재예요. 음. 변희제는 지금 이재명 빠처럼 보이거든요. 예. 이재명을 지키는데 거의 목숨 걸고 <laughs>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로는 이재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공격에 빠뜨리는 그런 그 이상한 스피커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영리하게 이재명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로. 네. 나는 변신실을 이제 20대 때부터 봤어요. 저도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진보의 와 왼수였죠. 네, 네. 정출이... 처음에 또 같이 진보였어요. 서프라이 시절만해도. 서프라이즈 시절에는. 서프라이즈논객이었다니까 그때는 노무현의 그냥. 완전 우리 편이었죠. 네, 사수를 네. 위해서 진짜 필봉을 휘둘렸죠. 근데 네, 그 친구도 참 내적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뭐 표방하는 건난 진보가 된게 아니고 보수인데 네. 어, 국공합작을 하자. 네. 예, 박근혜를 고리로 해서 일단 윤석열을 내치자. 내치는 데는 함께 할수 있지 않느냐. 그거 굉장히 좋은 명분이에요. 예. 그다음에 사회의 동력 가운데 가장 장애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매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께서는 막 이러잖아요. 이게 두려움이거든. <laughs> 조금만 나도 그 고소고발 좀 당해봤는데 옛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그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민사 형사 다 당해서 이제 불려 다니는데 아저 괴롭긴 괴로워. 예. 그렇지만 우리 젊을 때를 봐 반쯤 죽도록 맞잖아요. 예.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약해서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변희재 씨가 욕, 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아이뭐 윤석열이 한동훈이 막. 막씹어 대는데그 막말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걷어내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 네? 그렇죠. 내가 인정하기 싫은데, 어, 인정하기 싫은데 왜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공식자도 아닌데 왜 대통령님 여사님 존칭을 붙여야 되느냐 이태리때거든 예. 나는 이건 변신씨 뒤를 따르고 싶어. 예. 자, 그러니까. 어 변지 씨가 하는 좋은 역할은 상당히 많고 또 정세 분석에 있어서도 뭐 어느 건 지나친 경우도 있지만 그 적어도 보수 지형도를 깨트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적확하게 사태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예. 뭐 강신업이 대세를 먹을까 이런 건 이제 허황된 얘기고. 예. 어, 근데 하여튼 만, 훨씬 많은 걸 아는 사람이니까. 음. 근데, 어, 왜그 변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가 하고자 하냐면 이건 변지의 기질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재명을 위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음. 제가 옛날에 그 김호준 프로에 많이 나가던 시절이 있어요. 예. 그때 내가 이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내가 어디 장이야. 어디 조직의 장이야. 그런데 정말 그 구성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정말 미치겠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제압을 할까? 뭐, 걔네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 강화시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저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공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공적 때문에. 그게 이제 분열, 그리고 예. 뭐 수십 까지의 방책이 있을 텐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 대표가 먼저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음. 매 맞는 거예요. 드럼통에 들어가서 사장이 노조원들한테 삥삥 돌려요. 그래서 곤, 곤욕을 치르고 나면 여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현재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깨어있어요. 깨어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수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욕망의 발현으로 어 이렇게 되지만 진보가 되는 거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한 번의 각성 사회적 각성 과정이 있어서 진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는 보수가 되고 예. 각성을 해서 진보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야 이재명이 어떤 인생을 서로 살아왔고 얼마나 현재 억울하고 뭐다 알아요. 예. 근데 당장 이 저번 설때 우리 그 어머니 때에기 갔는데 할머니급들 모여서 정 얘기를 꽃을 피워 음. 다 외모 갖고 얘기해. <laughs> 아, 이제는 생긴 게좀 재수 없더라. 아, 윤석열이가 그래도 듬직하고 산에 닿고 에?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laughs>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확실한 태극기 부대를 포함한 보수 세력이든 지금의 확실한 진보 세력이든 다 이미 결정된 표여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아 정치인 외모 같고 목소리 같고 학교 같고 집안 같고 따지는 그 전혀 정치 비관여층들이 결론을 낸다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하는 사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명이 참 이게 억울하게 당하는구나. 음. 이것만큼 현재 필요한 무기가 없어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힘이기도 했죠. 그게. 그렇죠. 너무나 많이 당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을 풀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야 된다. DJ는 뭐. 40여 년을 당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출신이라는 원죄가 결합되니까 예. 그렇게 힘들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뭐지 그 우리나라 그 경제 폭망한 건 뭐야 IMF 때문에 네. 어떤 상황 맥락 때문에 어떻게 간신히 된 거예요. 그렇죠. 문통, IMF가 아니었으면 중건을 쉽게 내주지 안 않겠죠? 됐어. 왜냐하면 저쪽이 너무 강했거든. 예. 이회창이었거든. 문, 문통도 탄핵 없이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무력하다 싶게 계속 불려다니고 당하고 고초를 겪고 하는 모습은 그렇게 미리 생각한 전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나 필요한 과정이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웅소사에는 항상 고난이 있다고 고난. 그 고난일 때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아니 변지재 씨의 답답한 속마음은 나도 알겠어. 음. 왜저 엉터리 같은 사법부의 결정에 저렇게 존중을 하고 끌려다니고 왜 당하느냐. 저걸 인정하는 순간 당해, 당신은 당한다. 근데 내가 이재명이라면 아 그래도 어~ 삼심까지 있으니까 어~ 저것들이 정치활동 금지 1 0 년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형은 별로 안 때릴 거라고 네. 형은 뭐 1년에 뭐 2년에 해서 정치활동 금지 10년을 묶으라는게 지금 최대한 다음 대선에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죠. 어, 그 과정 동안에 총선에서 크게 한번 이겨놓으면 그러면 그제그 총선 전에 이 지금 그 국힘당이 크게 이제 분열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그런 기대 하나 총선에서의 대승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2년 남았는데 꼼짝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1년만 지나면 그전 마지막 1년은 대선 국면이 되니까 아마 이런 그림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희망회로 온긴 한데 물론 어그 전에 윤석열은 이제 이제 은 반드시 죽인다고 이 이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커피 한잔 먹고 좀 생각을 해 봅시다. 네. 예. 아우 우리가 지금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숨막히게 그 달려왔는데요 커피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김성수 커피 출시돼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우리 커피 마니아 저보다도 더 정말 다양하게 커피를 그 즐기시는 그런 선배님인데 이 정도 커피는 괜찮죠? 네 어, 예. 풍미도 있고 예. 그 커피는 특히 드립 커피는 입에 한 모금 물었을 때. 음. 뭐가꽉 차는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보통 그, 그냥 바디감이라고들 얘기도 네, 많이 뭐가 하는데 꽉 차야 돼, 입에. 그 얼씨 이 얼씨한 맛인데 네. 꽉차 아주 괜찮네. 예, 고맙습니다. 김선수 커피 지금 어 작지만 알찬 그런 커피 공장에서 제대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커피 때깔을 보세요. 약배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결코 스트롱 그 로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트롱, 스트롱하게 해서 풍미가 더 나게끔 하는 그런 원두들도 있지만, 대개의 좋은 원두들은 약배전을 통해서 커피 생두가 갖고 있는 그 향과 맛을 고스란히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약배전을 해서, 그래서 브랜딩을 합니다. 어, 지금 아직까지 드립백이 남아있는데요. 드립백도 이런 풍미를 거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가서 봤거든요.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를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기계로 쫙 돌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미 맛이 풍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드립백 39,000원에 그러니까 30봉입니다. 10봉짜리 3박스가 가고요. 그리고 어 원두는 200g씩 담아가지고 3봉을 담았는데 왜 200g씩 담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두를 너무 한 봉에 많이 담게 되면은 한번 따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접촉이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산화. 예, 네, 산화되기 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소분을 하는 거예요. 200g 정도 담으면 저같이 한번갈때 1인분으로 20g 정도 쓰는 사람이면은 한두 명이서 맞으면 다섯 번 정도만 끝나거든요. 다섯 번 내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분해야지만 더 멋진, 더 맛있는 맛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어, 이렇게 200g 짜리 세개한 세트로 36,000원. 그리고 그 드립백은 30봉에 39,000원. 어, 한 세트만 사시면 배송비를 어쩔 수 없이 받지만 두 세트 이상 사시면 배송비 무료입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커피에. 예. 나는 커피 원두 생 생두를 직접 볶기 때문에 모든 파는 커피가 비싸게 느껴져. 그러니까 <laughs> 저 다음은 이 이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생두를 구매할 때는 이제 생두 가격으로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로스팅을 하면 부가가치가 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로스팅을 배워야 돼요. 예. 난 로스팅 이력이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오래됐어. 일찍 시작했어. 제가 로스팅을 갖다 좀 해보겠다 깔짝거린 게 고작 10년인데. 그 20년 전에 벌써 이걸 볶아서 드시고 계시는군요. 예. 김갑수표 로스팅, 로스팅 한번 맛보고 싶네요. 자. 그 문자로 주문 예약 주시면 됩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입니다. 자, 잠깐 커피 타임 가졌고요 본격적으로, 자, 우리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시청자들에게 욕먹는 타임에요. 이 예. 욕먹는 타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게 제 생각을 말하면 다 욕하더라고. 이것부터 풀어 갈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이제 김갑수 선생님의 고유의 생각이지 네. 김성수 TV와 상관이 없는 네. 생각입니다. <laughs> 우리의 그, 우리의 견,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나 제 말을 경청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많아졌으면 네. 하는 세력이에요. 자, 민주당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죠. 보수죠. 그것도 또 보수도 아니지. 중도 보수. 이렇게 뭐 진보 보수가 다안 맞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변신 씨가 늘 얘기하듯이 국힘이 무슨 보수냐고 그냥 이권 집단이지. 음. 그 그러니까 예. 편의상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얘기를 하지만 그건 예. 다안 맞아요. 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한번 우리가 눈을 떠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국힘당을 구성하는 세력이 다 대부분 어디서 왔죠? 뭐 상당한 부분은 예. 이승만, 박정희, 박정희, 전두환을 계승한 부역 그 세력들이죠. 그 세력이 있지만 네. 수적으로 더 많은 세력은 민주당에서 넘어간 거예요. 박근혜 때당 대표 놓고 탄핵까지 이어진 과정이 김무성과 서청원이 싸운 거 아니에요? 네. 둘이 대표적인 YS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기서부터 얘기를 해야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네. 대통령 그 시절에서부터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경우에... 내가 거슬러 가냐면. 네. 국힘은 이권 집단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뭘 했든 이익만 되면 다받아들여요 진중권까지 받아들였잖아요. 누구라도 받는다니까. 음. 그 그러니까 진중권이 친중 스피커가 돼 있잖아요. 그 금태섭이가 네. 어찌어찌 운명의 장난으로 민주당에 나왔다가 네. 공천 안 되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국힘의 불가사리 같은 역량이에요. 생명력이죠. 그런데 네. 그 반대로 민주당을 봅시다. 세력연대 하려고 하면 지지자들이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저 새끼 옛날에 뭐 하던 놈이다를 샅샅이 캐서 뒤져서 세력은 그냥 딱 저들만 남아야 돼. 순 혈만 남아야 돼. 하다못해 박지원이가 에? 문재인 괴롭혔다 해갖고 지금 이재명에게 최고의 화력을 쏟아붓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복귀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에? 그래도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데 하물며 지금 이재명이 살아남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의 반대로 가야 되는데 예. 그 반대의 길을 지지자들이 용납을 하겠는가? 음. 네? 세력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지지자들이 이 용납을 하겠는가? 나는 그게 좀 끔찍끔찍해요. 문 대통령은 대중이 한 지지자에게 줄수 있는 모든 걸 줬던 기회예요 지방선거 다 먹어 행정권력 다 먹어 의회권력 다 먹어 <laughs>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한 지, 지도자에게 이렇게 모든 걸준 사례는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아니 뭐 치명적인 독재국가 예,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하지만 사실은 그 대통령제 아니에요, 예. 총통제입니다. 총통제죠, 총통제. 그 전에 이승만 시대는 왕정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부라고 그래서 예. 그때는 사회성장이 그밖에 안 돼서 이승만은 이 왕정이었고 전그 박정희 전두환은 총통이었고 민주정화에서 다른 어떤 역사를 봤어도 문통처럼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은 없는데 예. 그렇게 허약한 대통령 봤어요. <laughs> 네.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싶었던 거거든. 예. 정치를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조국 아니에요. 음. 아유그 얘기를 또 가면 이제 또내욕 먹는 타임이라고 기를할게요 예. 조국이 억울한 거 알지. 예. 조국이 깨끗하게 살아온 거 알지. 근데 당신 왜저 민정하고 왜 법무장관 했냐고 더러운 똥을 문지르라고 있는 건데. 나는 독야 청청합니다 하면서 저들이 주먹으로 막 치는데 인간이란 이 짓을 한 거야. 인간이란 모름지기 그러면 안 됩니다. 요따구를 한 거라고. 검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빤히 한 하는 세상인데 민정하는 2년 동안 검사들하고 단한 번도 접촉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무슨 법안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화나는 거지. 근데 그 정점에는. 아니, 박상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박상기는 강력은... 신부의 핵심이 아니에요. 권력은 네. 몇 명으로 집약돼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하고 몇명 되는 그걸로 가면 입에서 욕이 막 나오기 때문에 네. 그만 합시다. 요 타임에서 광야님이 김갑수님 김겁수, 의견 팩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응원해 주셨으니까 여기, 여기까지만 하시고. 네. 근데 진도를 나가보죠. 예, 네, 이재명으로 넘어갑시다. 네. 아니, 난 문통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분노가 쌓여서 세상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살거나 나 차라리 윤석열을 선거에 지고 나서 물론 난 이재명 오랜 지지자예요. 네, 알죠. 그러나, 제가. 어, 아, 난 그냥 윤석열 정부를 지원할래. 왜냐하면 무식한 충정이 있거든. 처음에 내가 저, 저 김건희 씨랑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인 거 아세요? 저는, 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 그게 좀 있어. 그래서 그가 막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따르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네. 예, 예, 예. 그, 검찰총장도 되게 훨씬 전에 음. 그래서 난 너무 그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대니까 하여튼 음. 그막 잡다한 얘기 다 폐지하고 네. 뭐요 말무청리 아, 네. 무슨 노이즈가 탔나봐요 지금 음. 네. 그러니까 저희. 그 방송이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laughs> 야이제는 노이즈 공격까지 당하는, 야 진짜. 나는 문통에 대해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제하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너무 그렇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음. 이제 얘기해도 돼요? 네. 예. 아 어, 이게 얘기를 좁혀서 하나 길게 하나 모르겠다. 여간 이런 하나 의 사례예요. 이거는 뭐 말이 안될 수도 있는 그냥 예를 드는 사례예요. 네. 예. 컨대 이제 그 윤석열 그 세력이 국힘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과정에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당 대표 선거죠. 그렇죠. 그건 뭐 표면이지. 거기서 그 처절하게 이준석, 유승민이 이제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처절하게 내 내침을 당했고 정말 오두갈 때할 때가 없이 됐다 음. 그리고 지금의 진보 보수 구도 내지는 국힘대 민주 구도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여러 판단이 섰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신흥 세력들 나이적으로 젊은 청년 세대와의 이 결합이라는 게 이재명에게 정말 절체절명일 때 어뭐 그 나이를 따지면 우습지만 이재명이 한번 5년 하고 예. 그 다음에 디가헤라에서 만약에 이준석하고 손을 잡는다면 예. 지금의 이재명 혹은 민주당 지자들은 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음. 아마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음. 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조중동 사주들하고 예. 딜을 하기 위해서. 예. 잦은 접촉을 하면 그게 자꾸 언론에 노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대기업 회장들하고 뭐 지금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런 식의 접촉을 하면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주류들 있죠. 주류들하고 등지면 집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그 제가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동안에 어 처음에는 그 노태우 세력 먹고 군부 출신의 세력 먹고 그다음에 한국의 기성 기득권 권력들하고 연대해서 집권까지 가는 과정을 봤는데 김영삼 다 우스운 줄 알지만 진짜 무섭구나 불가사리구나 세력 다 먹는구나 모든 언론이 그냥 완전히 김영삼 칭송으로 짜 알잖아 김영삼 네. 장학생이라고. 네.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권까지 가려면 한국의 기성 기득권 세력과의 일정 정도의 타협과 연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다고 더러운 짓 할까? 나는 더러운 짓 해도 된다고 생각해. 왜? 음. 지난 4,50년 동안 한국은 온갖 이 혼탁한 물살이 흘러가도 성장적으로 왔거든. 그리고 온 국민이 바라는 건한 번쯤 다시 재도약하기를 바라거든. 그것만 할수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다시 문통 시절로 돌아가서 이건 비판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한 번만 말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문재인이 한번 돼봐. 집권을 했어. 그 노무현의 원한이 있어. 그원한을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확실하게 푸는 걸까? 김대중을 못 봤어? 김대중은 40년 한 맺힌 걸 집권하자마자 뭘로 했어? 용서로 풀었어. 너내 밑에 들어와 해갖고 그 당시 정반대 세력들의 사람들을 총리 자리서부터 다 끌어안아서 전체를 안았어. 물론 호남 소수파니까 불강력적인 것도 있지만. 나는 내가 문재인이었다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한국은 진보의, 제, 진보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 저 먼저 설명했을 거야. 음. 한국은 여러 굴절이 있지만 성공한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책 조금만 읽으면 어? 이승만 욕하기 바빠. 어, 무슨 박정희가 말도 못할 독재를 한거 어? 욕해.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봐.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역사가 발전한 걸 어떻게 이승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중공이 있고 소련 이 있는 그 반도 끝자락에서 공산화 안 됐으란 보장이 있어요? 끝끝내 미국 끌어들인 게이승만인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래. 비위는 문제는 역사 역사 토론으로 두자. 해고 성공한 대한민국이라는 맥락에서 김구 이승만 추앙하고 박정희 어? 김대중 같이 추앙하면 보수의 소위 가치 보수의 가치를 문재인은 다 그러한 버글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누가 어떤 상징 가치를 가졌느냐가 그 세력의 크기거든. 그러면 문재인은 당연하게 진보의 민주운동 화 과정의 가치는 계승한 사람이지만 보수가 늘 주장하는 가치를 먼저 선점해서. 어 그들의 묘소에 참배를 하고 기념관을 세워주고 그들의 대표 선수를 만나서 화해 악수를 하면 사실은 그쪽 꼼짝 못했던 거예요. 이게 정치거든. 응? 그러면 지지자들은 막 떨어져 나가지. 그러나 새로운 지지자들이 막 생기잖아. 노무현 시절에 FTA 한다고 진보라는 인간들은 입만 달리면 다 욕했고 다등 돌렸어.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땠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요.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 세력연대를 하는 어떠한 움직임과 과정이 있을 때 지자들이 순열주의에 좀안 빠질 수 없겠는가. 음. 저게 다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는가. 어, 이재명의 미래가치를 사고 있는 기업인 있을 수도 있고 언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대자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여러 세력들이 있겠죠. 앞으로 과정 동안에 이재명이 그냥 까꾸러져 죽을 수도 있어. 검찰의 칼날에 어떻게 해갖고 정치활동 금지에 묶여서 그냥 인생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자기가 살아남는 길이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이고 민주 세력 전체가 다시 한번이 나라를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재명에게 무한한 자유를 줘라. 그가 어떠한 언행을 하건 어떠한 세력과 만나서 어떠한 활동을 하건. 그걸 속마음에 깊이 가져라. 왜 경험이 있으니까. 김대중이 어떠한 활동을 해도 지지자들은 알았거든. 뭐라고 비난 안 했거든. 저 깊은 뜻이 있겠지 했거든. 그래서 그 정말 이윤석열 쿠데다가 성공할지, 이재명이 정상 국가를 되돌려 놓을지, 이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대결전이에요. 근데 이재명의 가치를 깊이 인식을 해서 뭐그 중심에 똘똘 뭉치라는 건 아니야 시민사회는 뭐 촛불 시위도 있고 개인 쇼츠 같은 거 좋잖아 개인 단위 의 목소리를 막네 그러나 정당 정치의 방법으로 이재명이 일련의 움직임을 벌일 때는 제발 지지자라면 반대자는 말수 없지 씹지 말자. 그를 지켜보자. 응원하자. 그의 깊은 뜻이 있겠거니 하고, 당장 눈에 거슬려도 가만히 좀 있자.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맞아서. 요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아미처럼 되자. 음. 그러니까 BTS의 아미들이 BTS의 어떤 성, 선택들에 대해서 먼저 비판하기 전에 BTS의 마음이 어떨 것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먼저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이재명의 어떤 선택들이 지금 즉자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걸 좀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토론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어, 지지할 수 있게끔 네. 좀 어, 이재명의 암이가 되자 뭐 이런 자,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윤석열, 아니, 그 이재명의 선택이 왜 오랐는지의 사례를 하나 둘게요. 윤석열 집권하고서 이제 대장동으로 막 치고 들어오고 검찰 수사받고 했을 때 여론조사하면요. 압도적으로 비리수사 쪽이 많았어요. 네. 이재명을 향한 정치적 수사다가 아니라 네. 이재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다니까. 왜? 네. 그냥 평범한 사람들생각에 아, 저 단체장 하면서 뭐 1조 원 가까이 수익이 났다니 뭐 먹었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계속, 만약 거기 옛날 그 황교안이 하는 식으로 광화문에 지지자 모아놓고 난리 치고 뭐 난리 쳤으면 그 여론 안 돌아왔을 텐데 그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보도도 있고 뭐 온갖 일이 벌어지다 보니 그리고 검찰에 불려가다 보니 그리고 일련의 우호 세력들이 목소리 옆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다 보니 이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의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도 야, 저건 좀 너무하지 않니? 이재명 좀 불쌍하지 않니? 이런 쪽으로 여론이 많이 돌아서 지금요. 5대5로 나옵니다. 예, 예. 대장동 권으로 이재명 수사할 때 정치적 수사다. 비위에 대한 정당한 검찰의 수사다. 할때5대5로 나. 이것만 해도 얼마나 바뀐 건데. 심지어 5대5가넘게 넘...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쪽이던 문구에 따라서는 더, 더, 넘... 나올, 수도 더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것도 전략이 전략이다 음.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니까 이제 건곤일척에 승부를 던질 때야 또 오겠지 그런데 그동안 안타깝다고 뭐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다음에 그 의원들 중에 의원 같지도 않은 사람들도 참 많지만 다 나름대로 그 소위 의회라는 공간 안에서 자기 방식으로 이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시민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그걸 그대로 요구할 수 없는 환경도 있다. 김성수 씨,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정치시사 패널 중에 누가 관심 있어요? 저는 정치시사 패널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김종대... 예. 그다음에 그 누구냐 신장식, 예. 그다음에 박원석 예. 이세 사람의 얘기를 많이 경청해요. 예. 각각의 깊이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또는 무게감 있고 일단 김종대 씨는 저희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음. 이세사람의 공통점 혹시 아세요? 세 사람의 공통점 뭐 자기 전문 분야가 확실했던 사람들이다. 다 정의당이에요. 신장식, 박원석, <laughs> 어 김종대 정의당이네요. 예. 다 정의당이 정의당이에요. 다 떨궈져 나온 사람들이네요. 뭐 떨궈져 나왔든 어쨌든 예. 둘두 사람은 정의당 비례로 의원을 했고 예. 그다음에 신장식은 정의당으로 출마를 두 번인가 했는데 다안 됐고 끝까지 다, 막았죠. 노찬의 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이면 안 됐을까? 됐겠죠. 당연하지. 예, 저는 민주당이었으면 당연히 됐던 사람. 그 사람들 뭐 속마음까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공천 줬으면 출마했을 사람들인데 잘안 돼서 정의당으로 간 측면들도 더 강하고. 지금 뭐 나도 개인적인 경로나 방송 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들을 접촉하는데 야저 사람이 뭔 국회의원일까 싶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언급한 이세 사람 국회의원 하면 아마 일당백들이었을 걸.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게 그렇게 인맥에 좌우되고 연구에 좌우되고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인재 같은 사람들이 출마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출마해서 뭐 삼선까지 하고 이런 걸 보는데 당대표가 의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심지어 예. 당대표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갖도록 해야 되고 이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당정 분리 이래 갖고 어뭐이 아 그런 거좀 하지지 말라고 여하간 음. 여하간, 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제 반대 세력도 내부에 있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권 먹으려고. 나도 그 박영선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싫거든. 예. 그런데도 어떻게든 요때이 광이라도 팔고 뭐라도 먹으려고. 안철수 씨 지금까지 생존해 있잖아요. 광팔아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 화는 나지만 원래 정치 생리가 좀 저런 사람들이 그냥 파리 때처럼 끌커니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상황만 바뀌면 더 충성분자가 되니까 <laughs> 이재명 정치력을 봅시다. 첫째 민주당을 장악하느냐. 예. 외부에 우군, 우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또 하나 중요하게 정치적 연대를 어디랑 획득하느냐. 예. 이런 과정 동안에 예 이재명이 테스트 배드에 올라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뭐 사실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거거든요. 이재명 하게 냅둬라 어? 고나리질하지 말자. 이 고나리 질라는 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사 앞에 가서 시, 집회 시위하고 응.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못 하냐고 난리치지 말고 그할 말을 그냥 거리에서 SNS에서 예. 유튜브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왜 의원들한테 다할 수가 없어. 심지어 50만 유튜버면서도 왜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는 욕만 하고 나가서 왜 집회를 하려고 자꾸 그러냐고요, 지금. 그것도 민주당사 앞에서 왜 집회를 해. 그러니까 의원들을 막부추겨서 뭔가 나를 대리인으로 이제 해서 뭐 어쩌고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뭐꼭 틀린 건 아닌데 예. 지금처럼 정권을 건 명운의 투쟁, 이재명이 죽느냐, 산냐의 투쟁에서 어, 시민사회가 하는 몫이 있고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몫이 좀 다르더라고. 예. 지금 그 특검이며 양대 특검 다. 어? 시어가 너무 늦었다고 그러는데 막 정치 분석가들 TV에 나와서 실기했습니다. 요 소리 많이 해요. 무슨 소리야. 적기를 탔는데 만약에 쌍특검을 3개월이나 5개월 전에 추진했어 봐. 네. 미지당 욕 바질 먹었대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끌고 끌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끌어와서 국민들이 진상을 많이 알고 또 마침 곽상도 50억이라는 호재도 뜨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니까 여론도 지,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정치라고 예. 타이밍 잡고 예. 당할 만큼 당해주면서 시점 잘 노리는 거.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정무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을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는 네. 이재명의 아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그냥 볼때 이건 그냥 재미라는 소리예요. 정치 능력? 정치력? 이걸로 네. 보면 이재명은 아직도 너무 순수파가 아닌가. 네. 순수파라는 <laughs>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옛날 김대중 시절을 봤기 때문에 네. 세력을 모으고 갈라서고 내치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어, <laughs>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저는 이제 주요하게 생각했던 지점들이 그맨 처음에 그 전제로 쭉 분석해 줬던 세 가지 지점 있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건세 가지밖에 없다. 예.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개를 못하게 해야죠. 그렇 못하게 해야 윤석열의 팔다리를 꺾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드린 그 윤석열이 하고자 는세 가지 중에 이제 가운데 토막 그 전쟁 위기 네. 상황은 실제 전쟁이 벌어질 확률보다는 전쟁 발발 가능 상황을 만드는 게 진짜 목표예요. 네. 그래야 정정이 불안하면서 여론을 휘어 잡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칠공화국 수립이라든가 기타 그 쿠데타적 상황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상황에 휘말려 갈 수도 있다는 사실. 예. 이거를 주목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에 시간이 좀 많아지셨다고요? 아 나는 이제 아무도 불러준 사람도 없고 <laughs>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하기가 싫어. 아. 그냥 난 현실로부터 조용히 사라지는 그냥 존재인데 친분 때문에 예. 그리고 매불쇼 나가거든요. 예. 재밌어서 매불쇼는 재밌어서 재밌어서 그그 음. 그 정도밖에 없고 나는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전쟁 벌어져갖고 윤석열 덕분에 전쟁이 나서 하면 빨리 죽고 싶어. 아이고 예, 재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들 세대들이 안 됐지. 우리. 갑수형님의 마음이 어떤지 저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미래 세대들을 더 생각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 나도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 제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빨리 이재명의 대동세상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공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자, 시간이 좀한가이 있었으면은 예, 자주 언, 들러주시죠. 예 언제 중국 얘기 한 번만 좀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곡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중국 나중에. 얘기 예, 예. 중국 뭐, 얘기 한, 한 번. 다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하시면 어때요? 뭐뭐뭐 뭐, 어, 뭐. 알겠습니다. 언제가 가, 합시다. 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럼 예약해 놓겠습니다. <laughs> 어디 ]겠네. 딴 데로 튀지 마시고 <laughs> 자 지금까지 우리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한 어, 매운맛. 빨간 약이었습니다. 두시에 먹는 빨간 약, 이거 각성하자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약이기 때문에 쓸 수도 있지만 쓰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물러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는 찐 진보 채널 김성수 TV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두시에 먹는 빨간약. 어, 우리가 각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들을 경청해야 되는지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laughs>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평론가님 저희랑 그 준비했던 첫 번째 그 어, 영상이. 6만 5천 원을 돌파 돌파하면서 굉장히 <laughs>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쪽의 그 기준으로는 꽤 많은 조회수거든요. 진지하게 듣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참 보람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좀 평론가라는 표현 좀 쓰지 맙시다. 예. 굳이 얘기하면 저는 예. 그 커맨테이터, 논평가죠. 예. 평론이 요구되는 객관중립 같은 거 별로 저는 생각 없거든요. 예. 그냥 한 사람의 의견 커맨테이터 예, 쪽. 그러니까 김갑수 씨 그러세요, 그냥. 김갑수 논평가. 아니 <laughs> 뭐아 김갑수 쌤 이렇게. 뭐뭐 뭐, 뭐, 어떤 어떤 쪽도 좋아. 갑수 쌤. 그런데 뭐 사실은 평론가라고 해놓고 음, 평론가가 아니라 해설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대한민국의 그 방송이라는 공간에서는 해설에 그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락감미 하루키가 한 말이 있는데 네. 눈내린날 눈치우기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눈이 쌓여서 그걸 채워봐야 이 세상에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일인데 또 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공간이나 시, 신문의 지면에 뭔가를 채워. 음. 근데 허무하고 의미 없는 거를 계속 채우는 거야. 예. 그 누군가는 또 그걸, 어, 허무하게 소비를 해. 음. 그러면서 세상이 가요. 그래서. 눈 오는 날 눈치우기 같은 일이 이제 방송에서의 그런 거다 하는 거죠. 오락 기능이라도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눈치우던 사람들이 다그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고 꿰 차고 있어요. 뭐 그것도 돈벌이고뭐 <laughs> 뭐 세상에 꼭 의미 있는 일만 해서 뭐 되는 건 아닌데 다만 그게 중요한 논점 우리가 고민할 일 이런 것들 놓치게 하는 기능들을 또 하는 수가 많죠. 네. 어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줬습니다. 정신 차려라. <laughs> 어디에도 발 담그지 말고, 어? 기계 같은 중립을 갖다가 지, 뭐, 지켜야 된다. 정신 좀 차려라.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저보다 선배님이 싫어서 <laughs>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예. 그. 나는 나이보다 오히려 더 들어 보이는 걸 좋아해서 염색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살지만 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나이로 규정될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게 아예 의미 없진 않아요. 네. 어뭐 세월에 따라 인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편차가 굉장히 사람마다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뭐 말만 하면 욕할 때참 나이 갖고요. 늙은 놈이 음. 뭐라고 하느냐. 아예 음. 뭐 그게 풍토인거 같아. 나는 그 위아래 뭐 이런 거. 그니까 나이 든 사람 대접하고 뭐~ 어르신 이런 말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 그냥 이렇게 선반에 올려놓고 따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 나이로 사람을 규정하는 게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너무 우리는 규정력이 크다 예. 아주 아주 싫어 그리고 젊은 거 좋아하는 거 되게 싫어 음. <laughs> 그냥 나이만큼 산 만큼의 외모 생각, 이런 게 맞지. 뭐 그러니막 젊으세요. 뭐 칭찬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젊으면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성과 또 취향과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살게 안 하고. 그럼요. 긴 역사를 네. 보면 내 삶이라는 60몇 년이 그냥 아주 순찰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저 김갑수 그 쌤을 뭐, 다양한 언어들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어, 여기 보면은 아주, 뭐, 우리 늘 신사, 품이 있는 신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규정에는 잘 동의가 안 되고, 우리 김갑수 쌤님은, 어, 언제든 자기 좋은 것들을 정확하게 챙기는, 어, 어떤 면에서는 악동 같은 분이다. 그런,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재밌어요. 그 <laughs> 악동 같은 그런 취향들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늘 제가 부러워하고 좀 닮아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음, 선배님이기 위니서 bad taste 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약간 이중언어에요 음. 나쁜 취향이라는 게 그게 이제 소위 어떤 칭위에서는 멋진 것 이렇게 음, 표현되기도 맞아요. 하는데 어,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기 긍지가 조금 있는 게이 배드 테이스트로 일생을 산 편에 속하거든요 음. 네. 자 문선아님 이이지님 들어오셔서 바로 항상 응원한다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은 네. 진짜 힌트를 쌤님이 하나도 주지 않고 Calm Down Please 이 그러니까 제목만 주셨어요 제가 그 김성수 씨랑 얘기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뭘 얘기할지 틀을 짜는 게 맞는데 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시다 네.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렇죠. 네. 네. 앞부분은 몇 마디로 짧게 뒷부분은 약간 길게 해서 네.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전반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들 네. 한마디로 당혹 윤석열 정부라는 게 등장을 해서 1년 겪어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구나. <laughs> 어. 그다음에 불안. 그러니까 공포와 불안이 이제 다른 건데 공포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느끼는 이제 마음의 동요인데 네. 그보다 더큰게 불안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불안해. 좁히면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불안이 굉장히 큰데 국가를 운영한다는 이 책임 주체들이 정말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 모르는 불안감 이런 것죠. 그다음에 그래도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다 하는 야당 지지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좌절감 음. 야 이거 이거 나 그냥 다 쪽박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좌절감 음. 등등이 현재 정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음. 네. 아, 그런데 그또 뭐~ 한인생 살아봤다고 이제 꼭 그것만은 아니고 그걸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어, 불안감, 좌절감, 당혹감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풍토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지? 음. 이 얘기 이렇게 음. 두 쪽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예. 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가 좀 한번 짚어보자면 아까 불안 얘기하셨는데 정말 불안해요. 제가 잠을 못 자요. 근데 그 불안의 근저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어뭐 아주 그냥 뭐 일상적인 그런 그뭐 언어를 쓰자면 안뭐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규정을 해보면 있잖아요. 어디서 진짜 뭐가 떨어질지 몰라서 너무 불안해요. 네. 지금 미사일이 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뭐 일본이 갑자기 쳐들어 올지도 모르겠고요. 진짜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또 반복이 되겠지만 예. 그 안보 문제라고 하면 어쨌든 한미일 북중러 대립 갈등이 예.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게 예. 이제 분쟁 형태로 나타난다면 한반도에서 최소한 지역전쟁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지역전쟁이 치명적인 것인데 그게 상존한 위협인 게 20년이 여 됐는데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너무나 구체화 돼 있기 때문에 네. 야, 우리가 그래도 전라을 겪고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다 쪽박 차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특히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세대들은 잘 실감이 안날 텐데 제가 1959년생인데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5 3 년에 전쟁 종결되고 몇년안된때 태어난 것들하고, 예, 예. 그래서 골목에서 애들 포탄 죽고 하는 걸 실제로 예, 예. 봤으니까, 예. 예. 그 그런 그 안보 문제가 특히나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핸들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이제 두렵고, 뭐 경제 불안도 지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세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워낙 이제 특히 진보 공간에서는 워낙 더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어 김진양 교수나 김종대 씨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훨씬 구체화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김성수 TV 청취자들이야 다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네. 그런 그 당혹, 이 불안 그리고 좌절감 이 속에 있다는 전제를 하죠. 왜냐하면 예. 이 좌절은 너무 제가 한 사람으로 취약해 말하긴 하지만 이제 야당은 탄압, 탄압의 역사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그그마음에 분노와 공포를 느끼실 거예요. 예. 분노와 이런 그우루와 같은 걸 느끼실 건데 그 이재명이 현재 당하고 있어서 야당의 희망이었고 내부에서는 또 이제 이반 현상도 많이 보이고 네. 이런 이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예. 지금 그런 불안, 뭐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이제 불안한 이런 상황인데, 그 특히나 이제 지지자들의 그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런 좌절과 그 분노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들어오던 이런 그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안 들어와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좌절이 영혼을 잠식해 있는 뭐 불안이 영혼을 잠식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진보 채널이 활성화되야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진보 채널들이 뭔가 목소리를 잘못 내고 있는 면허 없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제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채널의 목소리를 두루 다 섭렵하고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네. 이제 좋은 얘기도 뭐 하루 이틀이고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도 하고 상황 진단이 동일하기도 하면 이제 더 보기도 짜증 나겠죠. 네. 또 하나는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면요. 네. 듣기가 싫어요. 그렇죠. 어, 자기도 괴로우니까. 네. 예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좀 매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뭐 달래서 다른 건 아니고 예. 그 아무리 봐도 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 경륜에서부터 여러 가지 점로 훨씬 우월하고 국가 통치를하면참 잘할 것 같은데 예. 어째서 정권이 넘어갔지? 음. 그다음에 윤석열을 지지하고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악마고 바보일까? 내가 현실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럴 리는 없어요. 음. 뭐 전광훈 같은 정말 신흥 종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네. 또 TV 매체에서 보면 뭐 오일팔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들으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진화위 위원장이 그러고 그리고 있죠. 그리고 악마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악마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보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지 싶은데 정작 실제 세상에서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음. 사리분별력 있고 그 판단 능력이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안쪽, 우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진보나 민주당 안쪽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그럼 그러니까 뭐가 큰 문제지? 음. 이 생각으로 들어가 야죠 그러면 아주 단순화시켜 얘기하면요. 민주당은 낡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그 음. 그, 국힘당 쪽은 그 영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어. 들어요. 낡은 생각, 예. 영리한 생각이라는데 영리하다는 거를 조금 전에 다르게 바꾸고 싶은데 하여튼 예, 예. 그 뭐랄까 어 지지자들 얘긴인데그 예. 민주당은 약삭빠른 생각.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뭐폄하하고싶지는 않아요. <laughs> 어쨌든 제 주위에 국힘을 열렬히 지지하는 좋은 사람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 민주당의 낡은 생각이라는 거는 사회정이라든지 이제 중소 서민들에게 그, 갖고 있는 애착이라든지 노동자에 대한 연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사회 발전에 여러 단계가 있을 때 예. 현재 이 생각이 맞는 것인가. 음. 왜 소련이 붕괴됐을 때그 이후 사회에서 보수파라는 게 공산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공산주의가 해체됐으면 보수주의자는 공산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 미국식 그 시장주의를 주장하면 그게 진보가 되는 역설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사회도 어 70년대 80년대 사회운동 거대한 운동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 의해서 한2 0 30년 세상이 이 이제 통치가 된 거죠. 네. 정권은 뭐 어느 이쪽 저쪽의 정권이지만 실제 세상의 신부에는7 8 0년대 사회운동의 저변이 한국사회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낡은 생각이 돼버린 게 아닌가. 아. 그다음에 이제 국힘 쪽에 편드는 사람들은 우선 나의 실익. 현실적 이득의 관점에서 더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국힘이 주장하는 현실적 이득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예. 어떤 게 이득입니까? 근데 저희들 보기에는 하나도 이득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훨씬 이득이죠. 국힘에 어떤. 서는 게. 아, 국힘에 서는 게 이득이다. 예, 예. 그, 아니, 그, 거기서 그. 말하고 있는 그런 그뭐 예를 들어서 국익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득이 아니라고 우리들은 평가가 되니까 우리가 나이 같다는 겁니까? 네, 세부로 들어가면 이제 음. 뭐 너무 다양한 토론거리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일단 정권이 왜넘어갔는가 음. 문재인 정부는 왜 정권을 잃었는가 음. 뭐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문재인의 음모다. 음.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이면에 손잡고 <laughs> 뭐 했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 뭐 그분의 그 열정은 알겠으나 네.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laughs> 예. 그때 그때 상황 대응했던 거지. 제가 요 맥락에서 조금 이탈해서 딴 얘기를 하자면요. 음. 그 문재인 정부 거의 말에 사적 친분이 있는 문 대통령 옆에서 보좌한 사람하고 밥 먹을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 근데 바로 옆에서 늘 있었던 사람 얘기가. 정말 문 대통령을 사랑하고 자랑을 해요. 음. 그래서 그한 1, 2년 못 만나다가 임기 한, 한달 전인가 그 만나서 밥 먹는데 문 대통령을 자랑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문통은 일과가 없는 날 그렇게 독주를 마신다 고민이 많다. 그런데 음. 그 외에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보고서를 다 읽는다는 거예요. 돼요. 난 속으로 정말, 정말 혀를 찼어. 음. 그 보고서 읽는 거 아니에요. 음. 보고서 양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렇죠. 그 실무자들이 읽어서 말로 보고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국을 보려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요리하면서 이 국가의 운영의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문 대통령은 일에 함물된 거야. 음. 보고서만 매일 읽은 거예요. 음. 왜 자꾸 문통을 심느냐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문통으로부터의 절연이 지금 이 민주당 지자에겐 그 절실해서 그런데 왜 정권을 잃었느냐에 대해서 심층 분석 말고 그냥 광범위한 사회 분석을 하나 하자면요. 네. 국가 리더가 없었다고 느껴요 문통 시절에. 자기 부하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눈물로 문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문통의 행위는 너무나 품위 있고 음. 너무나 지적이면서 너무나 그이 이 고민하는 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봤겠지만 또 다른 층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국가를 딱 틀어지고 끌고 가야지 어? 그런데 뭘 하나 하더라도 절차에 막히고 과정에 막히고 반대 여론에 눈치 설설기고 국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해갖고 시간 끌고 끌고 끌고, 끌고 끌다가 뭐 이렇게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 받아먹는 수준까지 세월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음. 리더십이 부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구마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예, 거죠. 지지자들의 열정에만 기대는 거야. 지지자들이 와 난리를 쳐야 돼. 그러니까 얕은 시선으로 보게도 검경 수사권 조정 만약에 해야 된다면 마치 김영삼이 하나의 숙청이나 뭐뭐금융실명법까 전격적으로 해치워야 되는 문제를 보는데 정권식이 내내 태격, 태격 치고 받고 온 국력이 거기 소모되고 온 언론의 보도가 거기 쏟아지면서 세월만 갔는데 결과물은 돌아온 게 없어. 뭐 공수처 만들면 시스템만 만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뭐야. 하여튼 이런 인식들, 리더십 부재.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우리가 판단하면 미친 뻘짓을 하는데도 노동자 때려 잡아. 일본하고 손 잡아! 뭐 하여. 그러니까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음. 어떤 층위의 사람에게는 그게 리더십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아가 이게 매력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그 문통과 그 지금의 윤석열 하는 행위 그 통치행태를 가만히 비교를 해 보시면 음. 어떤 층위의 사람들에게 문그 윤석열의 통치행태가 그 어떤 매력과 시원함을 주고 그게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있다. 뭐 근,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무지막지한 그 두테르테식 몰아붙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시지.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표면이 보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음. 왜난 보수 진보가 우리나라 정당 지형도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쓰기는 꺼려지지만 어쨌든 편의상 쓰자면 예. 보수 정부를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그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뭐지 그들이 느끼는 민주당에 대한 반발감은 뭐지 이거를 열심히 생각해봤어요 음. 몇년 전에 좀 오래전이구나 어디 글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취재까지 다녀봤어 음. 나쁜 점은 일단 있어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먹을 게 나와요라는 노예 의식, 음. 좀 가진 놈들이 정권을 잡아야 부패도 덜해요라는 그 노예 의식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미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 그게 계속 되기를 바라고 영속되기를 바라서 이제 또 지지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쁜 점은 있지. 네.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렇게 다수가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를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효능감을 하나 보자고요. 그, 굉장히 마, 뭐, 사례로 들 거리가 많은데, 구호하게 말하자니 그런데, 이명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례겠다, 이명박. 음. 자, 이명박 하면, 당장 뭐가 떠오르나, 다스는 누구겁니까 네. 떠오르죠. 다스는 누구죠 이명박 거죠 이명박 거 맞죠. 네. 필사적으로 법망 때문에 법의 문제 때문에 다스는 집안 뭐 예. 남의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촌 거라고. 어, 그런데 그건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명박 거지. 예. 아 이거는 건설 저저저 경기 진작책 있죠. 돈 푸는 거 건설 경기가돈 푸잖아요. 음. 보통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쪽이지만 그 당시 여러 판단에 의해서 이제 건설 경기를 근데 이 예. 경기 위축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예. 그런 각도로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왜, 보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왜 이명박을 그러니까 오, 이, 이를 찍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명박을. 예. 어. 박근혜는 그냥 좀 애석하지. 박근혜는 좀 모자란 사람이 통치한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방향은 굉장히 잘 잡은 사람인데. 안타깝지. 박근혜 때그 슬로건은 딱 하나로 집약되잖아요. 창조경제. 그게 지금 기술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술대 혁명을 예견을 해서 스타트업 많이 만들자는 취지인데 이 바보가 대기업한테 그걸 밀어붙였어. 스타트업 융자금을 많이 줘서 너도 나도 창업하게 되는데 보니까 속도가 안 생기거든. 음. 그, 그 기술개발에 그렇게 결과가 팍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엔 그 생각을 했다가 어느 시점부터 아휴. 대기업 연구실에 가돈 몰아줘 갖고 거기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생각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뭐 탄핵으로 끝났잖아요. 네. 자, 그러면 2023년 윤석열 정부라는 황당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네. 나는 첫 번째. 저첫 번째 에서부터는 조금 있다가요. 잠깐 광고를 하고. 아, <laughs> 네. 그래요. 지금 피디님이 아주 여기서도 광고를 안 하면 은 거의 광고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돌아버릴 네. 지경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어, 김성수 커피, 지금 저희들이 마시고 있는 커피입니다. 어, 제가 직접 그 픽을 해가지고 이 맛을 선택을 한, 원래 이제 보통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해봤겠지만 특정한 커피를 이제 새롭게 소개할 때다 이렇게 시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음을 통해서 자기의 입맛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 저는 이 커피가 제일 그래도 제 입맛에 맞다 이렇게 그 선택을 했고 또 이게 커머셜하게 좀 어, 팔릴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자 정말 괜찮은 음, 그 커머셜한 어, 생두를 어, 정말 잘 볶아서 중배전으로 약 중배전으로 잘 볶아가지고 지금 음, 여러분들께 내놓습니다. 어, 지금 드립백 세트. 이제 드립백 세트는 오늘로 매진이 될것 같습니다 드립백 세트가 아마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드립백 세트 선택하시는 분한명두명요 정도만 이제 받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두 세트는 계속 판매가 됩니다 원두패스는 200g 짜리 3개가 한 세트 드립백 세트는 10봉이 한 박스인데 그게 세 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드립백은 39,000원 원두는 36,000원 이렇게 모십니다. 자, 010 8 3 0 4 2 이하나 이사로 문자로 주문 예약 주시면 되고요. 어, 김성수 커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을 짧게 지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너무 많지가 않아가지고 자, 결론 어, 네. 가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보수의 효능감. 음. 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고 어찌 됐건 윤석열 정부가 지탱하고 있는가 이 내력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민주당 지지하든 도대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재직권을 할수 있지? 그 속에서 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성수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그 악마들만 보일 거라니까? 보수의 스피커들. 그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진보도 또 극단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왕왕왕왕 하는 스피커의 세계와 다르게 물 밑에서는 또 살이 판단하고 특정한 리더 뭐 특별히 애착 안 느끼고 나한테 유리하기만 하면 이쪽도 찍고 저쪽도 찍을 사람들이 스윙보터들이요. 굉장히 많고 선거에 결정을 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국가의 위기에 직면하고 야당은 괴멸될 위기 앞에 이렇게 한가한 소리냐 하는데 맞아요. 시위도 하고 항의의 목소리도 높이고 지금 너무나 분노스럽고 이거 다 맞아. 그러니까 뭔가 행동은 해야 될것 같은데 첫째 지금 그 총공의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음. 총공이라는 때가 오죠. 음. 우리 그 박근혜 탄핵 시기도 보면 네. 어, 하는 시기 오다가 팍! 불이 점화되죠. 그런데 네. 지금 총공이 아니에요. 예. 물론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경제위기가 현실적으로 내 월급 통장에 꽂혀서 내일의 기억 없는 삶에 대한 이거 아직 안 돌아와서 계속 부글부글 하는 것이죠. 저는 돌아왔는데 이미. <laughs> 먼저 느낀 사람이 있나 봐요. 예. 미치겠는데 요즘. 예. 이거는 이제 각성된 사람들이 예. 여러 염려를 해서 이제 생겨나는 현상인데 아니, 근데 방송에서 다 잘려나갔으니까. 예. 네, 근데, 일단. 아니, 이제, 이제 어느 시기인지 몰라. 예. 나도 판단을 못 하겠니까, 어, 총공의 시기가 아닌데, 그, 내가 민주당 지지자라면, 내가 진보적 관념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일상 속에서, 뭐 이렇게 거리투쟁 할때 말고 일상 속에서 는 저들을 이해해야 한다. 음. 저들이 잘했다고 해줘야 된다. 내가 말하는 극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극악한 주장을 하고 극악한 사람들하고 그 국힘당 의원들이 그뭐 김재원 같은 사람이 극악한 발언을 하면 미치고 팔짝 뛸것 같지. 그런데 왜 저들을 이해해야 된다 고 그러냐면 한국 사람 모두의 양면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입 달린 사람은 다 모두가 모두를 향해 욕을 해. 이 나라는 썩어빠졌고 뭐뭐 뭐 하고 해. 그런데 안에는 또. 야,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지. 그러면서 그 특히 가난의 세월을 기억했던 세대들에게 지금의 삶은 사실 현실의 내삶에 불만을 하면서도 이 한국의 성장 사실 이, 이런 기적은 뭐 지구상에 없었죠. 5, 60년 만에 선진국 근처까지 온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뭐냐면 어느 쪽에 편드는 사람으로서기보다는. 어쨌든 그 강점기를 거쳐서 해방 이후에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성공을 기뻐하고 같이 노력했고 그 속에서 오늘날 있어왔다고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저쪽식 통치의 효능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음.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너 윤석열 지지하지 그뭐뭐 웬민주당이냐. 뭐그 얘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권의 성격 규정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보수는 그냥 놔두면 그래서 힘이 커지면 당연히 현재 먹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그 기득권을 영속하려는 움직임으로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 근데 민주당은 그냥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민주당에만 들어오면 이 구조 속에서 어찌 됐건 사회 여러 동력에 편승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저 뭐냐 그뭐 성공과 실패 사닥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중소 서민에 대한 그 인식과 고민을 좀더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이지 뭐 이념이 그렇게 정 반대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난 제일 주목되는 거는 국가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깔겠다고 한고고게 핵심이거든요. 좀 저런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기본소득 뭐 이렇게 맥히지도 않아 그 의미 있다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말이 길어. 그러니까 그. 그리고 또 저는 국민의 대리입니다. 이 소리 좀 이제 안 하면 안 될까? 대리인 같은 사람 원하지 않고 리더 같이 끌고 가는 사람 원한다고. 음. 이게 한국인의 기본 정서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그 온건한 이미지로 노력을 해서 이명 그 이재명이 초기 등장했을 때요. 너무 사람들이 그 강경파로만 봐 갖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니세요? 그 주황색 유니폼 입었던 시절 예, 예. 그 그때 너무 너무 그, 이, 그 뭐지 하여튼 강경한 걸 넘어서 과격한 사람으로 인식이 많이 됐는데 그동안의 세월 동안에 그 강경 이미지는 많이 이제 희석이 됐어요. 근데 아마 통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과단성 있게 할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제도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사람이 좀 집권하기를 강력히 바라는데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이 하면 옳고, 이, 보수 집권 세력은 다 나라를 망쳐먹고 그랬다는 식으로 가면 판판이 깨져요. 왜냐하면 1940년, 45년 이후에 지금의 세월을 보면 한국은 유례 없는 성장을 했고, 그거는 꼭 진보 지식인들, 뭐 노동자들만의 그 노력의 결과물은 아니거든. 그래서, 어, 그러면 도대체 뭘 갖고 싸우느냐 라고 하는데 싸울 거리는 뭐 얼마든지 있는 게그 윤석열 씨가 무한히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직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건 맞지. 왜냐하면 역사상 이렇게 터무니없는 정부는 처음 봤으니까. 음. 그러나 그것만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로 해 갖고는 재집권은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느끼는 효능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국이 흘러온 그 긍정적 흐름에 대해서 민주당도 많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그 속에서 앞날을 좀좀 포지티브하게 바라봐야 좀 희망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김성 씨가 전화로 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calm down, please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는 포지티브하고 국면은 아주 네거티브예요. 국면은 지금 지리 멸렬 야당이 내부 분열로막 지지고 복구 있고 뭐 이재명은 감옥 가면 인생 끝날 것 같고 굉장히 그렇고 그런데 단계로 보면 한국의 이제 그 국가 성장과 그 하여튼 여러 그 위상의 변화가 아직 틀이 꺾인 것 같진 않아요. 그 위험 요소가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 그, 유시민 씨가 좋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전 내가 다른 언어를 썼지만 같은 얘기일 텐데 그 말이 딱 맞는데 이재명은 생존이 승리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리더를 어떤 형태로 놓쳐버리게 되면 정말로 정말로 지지분쇄할 것이다. 그 속에서 마지막 얘기로 수박 얘기 좀 할게요. 네. 요즘은 이제 수박 얘기, 수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전에 뭐라고 썼던 게 기억나세요? 예전에 수박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몇십 년 전에는. 뭐 사쿠라라고 했지 사쿠라가 밤에 확 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낮에는 여당 저 야당하고 그때 민주당 용어 이름 많이 바뀌었지만 낮에는 야당인 거 하고 밤에는 여당한다 해서 이제 사쿠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쿠라하고 수박이 좀 달라요. 예. 예전에는 이제 돈 선거를 했잖아요. 네. 선거를 자기 돈으로 했다고. 그래서 5당 3락 그래서 50억 쓰면 묻고 30억 쓰면 이제 잃는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4년 하는 내내는 그 기간 전체가 수금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돈을 뿌렸으니까 내가 50억을 선거 비용으로 썼으니까 200억은 벌어야지. 그러니까 전부 협점이 벌어지고 그건 야당도 똑같았어. 음. 그 다음에 야당 의원이 되는 경로가 뭐냐면 다 돈 벌어서 잘된 놈이 그 권력을 더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다 뒤가 구린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웬만하면 이제 그 당시 집권당 그 박정희 당이나 저 전두환 당에 가고 싶은데 안 돼서 야당으로 온 거지. 네. 그런 사람이 이제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 다음에 돈 선거를 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부정행위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지금 검찰 같은 조직이 하진 않고 저 국정원이, 지금 국정원 그때 안기부가 다 했는데 뒷조사에서 서류 다 갖고 있어서 약점을. 그러니까 원래부터 야당 의원이라 해도 원래부터 부유해서 이그 이권 구도에 다 걸려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다 부정 비리가 다그 수사기관에 책잡혀 있어서 너 까불면 이거 꺼낼 거야 이거, 이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상당수들은 그 내용적으로는 여당 편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쿠라들하고 달리 지금 수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런 그 부정 비리, 정권의 협박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뭐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지금 수박에 대해서 분개한 사람들이 너무 분개하는 그 심정 나도 알겠고 나도 분개하는데 똑같이 분개하는데 다만 오합지절이구나 그러니까. 그, 지금의 집권 세력이 활용을 할 뿐이에요. 언론을 동원해서 뭐 조홍천이 한마디 하고 뭐기회비이 한마디 하고 그걸 이제 띄워주니까 목소리가 큰것 같은데 당 내부적으로 보면 그, 현재 그 주류 세력 당대표 세력의 반대쪽이 30표 정도라면 사실은 얼마든지 제압되는 별거 아닌 세력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야당을 보면 한 5대5로 나뉘어 갖고 영남세력, 호남세력 팍 터지게 싸웠는데도 당을 끌고 갔거든. 그러니까 어 당내적으로 그 우리가 흔히 수박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일단 단일, 집, 단일 집단이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낙연에 의해서 통솔되는 한 덩어리가 아닌 것 같고 개별개별 개별 영랑에서도 그렇게 맨파하가 뛰어난 사람들이 잘 보이질 않고 예. 그 다음에 그 어디에 꼼짝없이 책 잡혀서 할수 없이 이러는 게 아니라 자발적 의사 나 공천 다시 한번 주세요. 난국회원 할라 하는 동기 외에는 별로 보이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많은 숫자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역량에 의해서 포섭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다. 예. 근데 죽어도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은 있겠지. 예. 그 경우는 정말로 냉정하게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에서 안에서 할 일이야. 여기서도 밖에 있는 이제 지지자들도 뭐 목소리 높이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나 이제 그걸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박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은 동의하나 거기에 그렇게 힘 쏟을 거 없다. 어차피 그, 그 국힘 의원이 이재명을 욕하나 수박이 욕하나 또는 방송 논객이 욕하나 쏟아질 욕은 이미 준비된 것들이 막 쏟아지는 똥바가져서 지뭐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파고를 타거든요. 네. 파고를 타서 더 중대한 국가 현안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겠죠. 네. 근데 멀리도 안갈것 같아.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 위협적 요소가 막 현실로 막 빵빵 뭐 구체적인 전망은 못해겠지만 빵빵 올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그때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어, 물질기가 바뀌기 때문에, 어, 제발 제가 그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시는 분들을 모욕한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거는 소중한 노력이지만 그걸로 대세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다. 현재 봐서. 아, 어, 그래서 뭐 총공은 두번올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총공인데, 어, 내년 4월에 이제 그, 총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이재명이 살아남아서 후보로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이제 진짜 마, 마, 마무리 얘기를 진짜로 할게요. 네. 어. 막막 최강욱 의원 같은 사람은 이재명이 불쌍하게 보여서 뭐 중도층에 지지를 얻는 게 얼마나 병신 같은 소리입니까라고 하는 걸 봤어요. 꼭 저를 향해서 야단치는 것 같아. 제 생각이 진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이재명의 온건론이 나중에 대세 장악을 위한 밑글입니다. 지금 강경하게 나가 봤자 법망 앞에서 뭐 힘을 쓸 여력이 없다. 그리고 적어도 3심까지는 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현재 뭐그 하여튼 뭐 등등해서 현재까지 이제 그 온건 이력은 못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당내 장악인데 지금 정도만 해도라도 당에 대한 확실한 장악이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 그 반대파들도. 이런 정도 힘을 쓰는 수준이라면 개별적, 개별적으로 진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까지 위협적 요소가 아니고 뭐 언론에 와서 말안된 소리 좀 떠든다고 해서 그렇게 힘 쏟을 일은 아니고. 그러나, 윤을, 기세를 꺾어 놓고, 어, 차기 재직, 집권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어, 그 힘이 되겠느냐 했을 때는 이재명은 얼굴만 떠올리면 지금은 대장동이 떠오르지만 얼굴만 떠올리면 떠오르는 상징 슬로건을 해야 된다. 나는 그게 이제 그그뭐 기본 시리즈 갖고는 지금 그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 이해를 하려면 어려워 그냥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한 마디로 인식되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어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 인프라니까 국가에서 할 일이잖아요 기업이 할 일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 재도약이라는 단일한 슬로건이 있죠. 계속 되는 거. 옛날 지도자들이 슬로건 하나를 갖고 뭐 10년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쉽지는 않을 텐데 이재명이 그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건 못지않게 그만한 무게로 슬로건을 단일화하되 그게 이 국가 재성장 재도약의 어, 그, 플, 랜이라는게 인식되게끔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 자, 지금, 그니까, 결과적으로, 캄다운 플리즈라고 하는 오늘 제목은, 어, 지금 너무, 그, 속상하거나, 너무, 어, 극단적이 되지 말아라. 뭐, 이런, 그, 고언으로 받아들이는 뭐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멸적, 절망적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데 굉장히 저 파멸적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뭐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기분을 저도 느끼긴 하는데. 예. 조금 한발 밖에 나와서 보면 여러 가지 일단 저쪽이 저렇게 힘을 펀치를 막 휘두르면요. 틈새는 거기서 나와. 예. 아주 세심하고 정교하게 하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통치 행태는 아직 빈틈이 본격적으로 안 나온 거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자. 아니 아니. 때를 기다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뭘 해야 돼요? 예. 뭘 해야 될때 현재 하고 있는 거리 시위나 SNS 활동은 다 맞는 것이고. 그런데 캄다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세를 잘 살펴보니까 아직 우리는 망가지지 않았다. 음. 그 확실한 뭐 건또 수박도 별로 세지 않다. 수박 힘난 그렇게 안 세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국회는 한번더 해먹는 거 외에는 난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과 뒤에서 합작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난 도저히 떠오르질 않아. 그런데 캄다운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사세를 보니 아직 망가지 않았던 거. 네. 그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민주당 지자로 지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년 총선에 선거 운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운동은 뭘 하는 거냐면 저들을 이해해주자. 음. 맞아. 어 이명박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 그 무슨 위기였지? 그 외환 위기요? 네. 외환 위기 우리가 별로 인식도 못 하고 잘 넘겼잖아. 아니, 그거는 그, 또 다른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예, 외환이기는좀틀려진 그 바가,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 어쨌든 예. 그 단계 단계별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나라를 만들기까지 예. 같이 노력했구나 예. 이런 이내 속마음만 주장하지 말고 이 보수의 효능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감을 해주자. 아무리 공감을 해도 진보적 인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예. 반박하지 말고 공감을 해주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이건 좀 문제지. 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는 10%는 있다고 믿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감다운 플리즈 핵심은 우리가 조금 더 차분히 에, 이직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 을좀 이해하자. 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좀 내실을 총공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오늘 저 김갑수 그 쌤이 해 주신 그런 어 김갑수의 분석 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물론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예. 저를 굉장히 비난하겠죠. 각고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제 마무리에 대될 시간이라서 예. 예. 제 아들 얘기 끝으로 할게요. 예. 제 아들이 이제 서른이 됐는데 그러면 지나간 동안에 이제 초, 중, 고, 대, 그 대학원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촛불식 열심히 데려나가고 아빠의 이제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새 나오는 그 아들 친구들하고 내가 잘 아는데 구리다. 음. 민주당은 너무 구리다. 야 내가 대학생 때 진보나 어, 그,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라면 가장 스마트하고 앞서가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최근 어느 시점부터 민주당은 구리다로 인식됐을까 그말로왜좋혼 소리하면서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고 지삼도 그렇게 그막그 그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좋은 척하는 구리다의 인식에 빠져버렸을까 네. 이거는 민주당이 고민해야 돼요. 예그 에스에 대해서도 뭐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 구리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잡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리다라고 하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어 이렇게 격정적으로 어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 그 시간에 네. 또 어,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이번에는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민주 지지자들이 좋아할 얘기를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 예. 그 생각 덩어리가 있는데 예. 오늘은 싫어할 얘기만 하느라고 예. <laughs> 예. 일부러 싫어할 얘기만을 오늘 골라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laughs> 일단은 예. 어, 빌드업에서 나오는 결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렇게 예. 김갑 선생과 함께한 2 시에 먹는 빨간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